1960년대까지만 해도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는 IFBB 미스터 올림피아와 대등한 수준의 경기였습니다. 아놀드 슈알 제너거를 포함한 당시의 유명 바디빌더들은 IFBB 미스터 올림피아의 우승만큼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의 우승을 명예롭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IFBB의 창시자 조 위더는 당대 최고의 바디빌딩 아이콘이었던 아놀드 슈알 제너거를 영입하면서 한 가지 룰을 만듭니다. IFBB 소속 선수가 타 단체에 뛰는 것은 불가하다. 당시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룰이었지만 아놀드 슈알 제너거를 손에 얻은 IFBB의 이런 전략은 제대로 성공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디빌더였던 아놀드 슈알 제너거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고 대부분의 실력 있는 바디빌더들은 아놀드 슈알 제너거를 쫓기 위해 IFBB 시합에 참여합니다. 시간이 흘러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와 IFBB 미스터 올림피아의 격차는 많이 커졌지만 여전히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엔 걸출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맨즈 오픈 보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안 이승철 선수 역시 2018년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 챔피언이 된 뒤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 깊은 나바데이는 대한민국에서 나바코리아로 매년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바코리아의 보디빌딩 부문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바디빌더들이 대거 출전하여 보디빌딩 팬들에게는 꿈만 같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상반기에는 AOC, 하반기에는 나바 그랑프리가 가장 큰 대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4명의 선수는 2020년 상반기에 열렸던 AOC 보디빌딩 부문 탑4 선수들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바디빌더들이 대거 출전하는 나바코리아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2020년엔 나바코리아 3연패를 달성한 극강의 챔피언 김강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보디빌딩 팬들로서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22일 토요일 나바코리아 AOC에 김강민 선수가 복귀합니다.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완벽하게 자리 잡은 근육 무리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근육 강도에서 나오는 선명한 세퍼레이션이 그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무결점에 가까운 나바코리아의 챔피언 김강민 선수가 백큐 훈련을 하는 등 기존의 완벽한 쉐입에 클래식한 라인까지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보디빌딩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김강민 선수는 실력으로도 오래전부터 꾸준히 인정받아온 선수입니다. 보디빌더로서 젊은 축에 속하며 정점의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는 김강민 선수이지만 매년 노력을 통해서 발전을 꾀하고 있는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2021년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강민 선수의 대항마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열렸던 AOC 보디빌딩 부문 탑5를 기록했던 김선호 선수입니다. 단신에 속하는 선수이지만 엄청난 매스감과 컨디셔닝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얼마 전 개최한 MN클래식에선 후면부에서 엄청난 보강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보디빌딩 부문 우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상부부터 하부까지 완벽하게 자리 잡은 등 근육의 모양을 갖춘 이 선수는 신동식 선수입니다. 헤비급 바디빌더로 완벽한 수준의 후면 포즈를 지닌 선수입니다. 훌륭한 체형의 선수로 엑스테이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100%의 컨디셔닝이 발휘될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5월 22일 토요일 나바코리아 AOC의 보디빌딩 부문을 저 트포이가 취재하러 갑니다. 여러분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로 직접 관람 오시는 분들 주저없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